성대 예체. 아, 게롤 트리비아 님이 다음 사람 제발 여자여라. 20분짜리 전화인데 오셨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시는 일이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요? 채팅창의 목소리가 박지성 같다고. 아니. 비벼 볼 만하다 한번 해 주시겠어요? 비벼 볼 만하다. 살짝 느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예. 채팅창의 I'm your energy 한번 해 달라고. 한번 해 주세요. I'm your energy. 유사 박지성. 네, 약간. 아,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네. 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생방이라서 분량이 지금 네. 많이 모자랍니다. 네.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서로 이제 못했던 얘기 다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떨어지면 배성재 씨가 네. 저랑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 많이 파이팅 해주시고. 네. 자, 본인이 생각하는 해바라기 네. 명대사 뭐죠? 해도 되나요? 네, 예. 형 한번 해주시죠. 나다, 이 새끼야. 여기까지가. 그게 아닌데? 무슨 소리야?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새끼야. 자 일단 그러면 나 네. 단계가 가장 낮은 1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진입니다.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타고 드시는 엄마와 희주에게 선물을 사주는데요 맞죠? 희주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TNT입니다. TNT. 네. 네. 정답입니다. 아, 나 이거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자, PMP가 뭐의 약자죠? 포털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2번 오디오 시각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소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더 보세요. 기호감이요. 기호감 대단한데. 네. 아, 좋다. 정답입니다. 네. 3번 객관식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식은 하고 싶은 것들을 희망 수첩에 적어놓곤 했는데요. 오태식의 희망 리스트가 아닌 것을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번 길거리에서 오줌 누기, 2번 배 터지게 라면 먹기, 3번 방송국 녹화 구경 가기, 4번 머리에 염색하기, 5번 봉사활동하기. 아닌 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뭐라고요? 정답은 2번 3번이요. 방송국 녹화 구경 가기가 희망 수첩에 적혀 있지 않다. 5번은 마지막에 희주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아, 네, 오태식의 희망 리스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잘 아닌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닌 거. 예, 네, 그러니까 2번, 3번이요. 아, 저기,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자, 네, 예. 그 본인이 지금 정답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요. 네. 말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네네. 네. 방송 분량을 뽑아야 돼요. 본인이 맞은 네, 것 같아요? 네.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럼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1번, 길거리에서 오줌 누기. 네. 해파리 라면 먹기. 네. 3번, 방송국 녹화 구경하기. 네. 4번, 머리에 염색하기. 5번, 봉사활동하기. 자, 몇 번일까요? 2번, 5번이요. 뭐라고요? 2번, 5번. 네. 왜 다시 물어보고 그래요? 아, 힘들잖아. 불안하게. 네. 평상시 남의 말 잘 안 듣죠? 예, 잘 안 듣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예. 네, 생방송 특성상 분량 조절 때문에 어지간하면.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네. 저랑 베디가 네. 얘기하는 느낌이 좀 살짝 다르잖아요? 네. 그럼 바로바로 알아채세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계속해서 4번. 최도필의 일기를 읽어 드릴 건데요. 잘 듣고. 몇 년, 네. 몇 월, 며칠인지, 네. 무슨 네. 요일인지 이 네 개를 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작성한 일기가 됐을까요? 1996년 96년 7월 19일 목요일이요. 아, 잠깐만요. 자, 다시 처음부터 뭐라고요? 1996년. 좋아요. 7월. 7월 좋아요. 19일. 그 다음에요. 금요일인가? 제가 이걸. 아니, 뒤에 똑같이 해봐요. 뒤에 뭐라고요? 처음에. 목요일. 예, 좋아요. 자, 뭡니까? 예. 어디가 틀렸어요?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을 이렇게 안 듣나, 남의 말. 저기요? 네. 1996년. 네. 7월 19일 목요일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예, 예. 확실해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소혜 씨 아시나요? 아, 잘은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소혜 씨의 생일이 7월 19일인데요. 네. 네. 아, 소혜 씨 생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0일 목요일. 아, 저기. 진짜, 씨. 자, 3초 드립니다. 3. 자. 2. 7월 5. 한 번만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다시 들려드릴 필요는 없고 본인이 날짜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7월. 7월. 며칠? 28일. 아. 아. 자. 큰일 났네. 네.
아, 이분 홍탁집과 피자집 사장님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정답은 1996년 7월 18일, 20일이 아니라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 4324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 이대위입니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땡칩시다. 아, 저희가 이제 베푸는 코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코너가 아닌데 본질이 살짝 흐려지고 있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내가 너만 잘 들어.